알림 채로 보여주세요. 정밀까지 채로 기술을 가르쳐줍니다.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클램프레스 테크닉, 클램프를 쓰지 않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중량근압술을 시행하였고요. 포켓을 풀기 전과 풀기 후에 사회를 전환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. 정맥문합술을 했고요. 이제 라티라인 시절을 해서 수술을 시행하였고요. 5일째까지 보시면 혈액순환도 잘 좋고 잘 유지가 됐었는데요. 그 다칠 때 끝부분에 그 피부 혈순환도 심했고 크로스체인 조이도 심했고 뼈의 그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감염이 돼서 그 부분만 좀 부분 절제를 시행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. 수술 후 5개월째 사진입니다. 수시적 합체계 구장, 동맥 중에서 견혈 절단 및 탈장갑 손상에 대해서